안녕하세요. 칠더월드입니다. 오늘은 맥스와 크로미오의 체크리스트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깔끔하고 펑키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이 곡은 D 마이너 키입니다. 첫 코드는 B 플랫 메이저 7이죠. 그 다음은 A7 코드가 나오는데 뒤에 나올 D 마이너 7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 마이너 7입니다. 이런 펑키한 곡에서는 도미넌트 7이 이런 장르의 사운드를 내주는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르 특성상 단순하면서 신나는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코드와 보이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곡의 경우는 보이싱도 중요하지만 코드를 정확한 타이밍에 잘 누르는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